갑시다. 어디로? 갈치조림의 세계로.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의 주재료죠. 자, 갈치. 갈치 한 마리예요, 요거. 한 마리인데 마트 가면 요렇게 팔거든요. 한 마리에 15,000원 정도 합니다. 요 정도. 요새는 순살 갈치도 나와요. 그런 거 구입하셔도 되고요. 멸치 다시 육수 낼 줄 거예요. 그래서 똥을 따줄 건데 머리 딱 까고 배를 딱 갈라 가지고 여기서 솔솔솔솔 빼 주면 요것이 똥이다. 냉동실 한번 들어갔다 온 거는 아무래도 얘네가 얼어 있다가 나오면은 축축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꼬릿꼬릿한 비린내가 더 나요. 그래서 그 비린내를 날려주기 위해서 마른 팬에다 한번 볶아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뭐 물도 안 넣었고 기름도 안 넣었죠? 여기서 그냥 볶아요. 이렇게 그냥 냄비에서 이렇게 수분만 날려줘도 비린내는 빠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뜨거워! 찬물! 그리고 물은 오늘 멸치 육수 2컵 정도 필요하거든요. 2컵 반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증발할 거 생각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간장을 쓰는데요. 예, 간장이 저번 주에 간장게장 했잖아요. 간장게장 국물입니다. 요거를 오늘 쓸 겁니다. 자, 고춧가루 2큰술에다가요. 간장을 3개. 요 간장이 근데 좀 흐려요. 진간장 쓰시는 분들은 3개 하시고요. 저는 한 반 큰술만 더 쓸게요. 설탕을 한 큰술 넣을 건데 저는 사실 이 맛간장에 설탕이 이미 콜라로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3분의 2 큰술. 여러분들은 한 큰술 쓰세요. 여기다가 생강. 해산물 음식에는 항상 쓰는 거죠. 다진 생강. 한 작은술 쓸 거예요. 생강이 향 잡는데 아주 특효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쓰면은 또 다진 마늘 한 큰술. 자, 그리고 술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두 개. 2큰술. 맛술 하나. 네, 그리고 고추장을 넣을 거예요. 반 큰술만. 이거 반 큰술이죠? 이러면은 양념장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채소 준비하면 돼요. 제가 무짜투리 버린댔나요? 아, 저는 안 버려요. 오늘 무를 한 300g 쓸 거라서 이 짜투리 어제 남은 것만 쓰면 다 될 것 같아요. 얄팍하게, 너무 얄팍하게 말고 뭐 이 정도로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죠? 준비한 냄비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세요.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국물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먼저 끓여주는데 원래 레시피에는 감자가 안 들어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감자를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자는 감자칼로 깎는다. 예. 감자도 무랑 같은 두께로. 그리고 애호박 반으로 갈라줘요. 그냥 이렇게 써세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호박은 처음부터 넣을 필요가 없겠죠. 잘 익는 거니까. 썰어놓고 옆에다 대기를 해주시면 돼요. 대파와 여기 고추. 자, 홍고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청고추.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 딱 넣어주면 이제 칼칼한 게 갈치조림. 네, 맛있죠. 그리고 대파. 대파도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줄게요. 자, 요거 국물 너무 끓으면은 불 좀 줄여가지고 보글보글. 언제까지? 무와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네네. 다음 타자는 누구냐? 갈치스. 물로 씻을 때는요, 물론 갈치에 비늘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칼로 긁어주면 좋아요.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사실 갈치가 요거에 딱 반만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반씩만 잘라줄게요. 반씩만. 요 정도. 한 7, 8cm 정도로 이렇게 토막을 내줄게요. 자, 이제 올려요. 갈치를 올립니다. 그리고 뭘 올려야겠어요? 양념장을. 이렇게 몇 분? 20분을 졸일 겁니다. 살짝만 불 키울게요. 살짝만 불 키우고 뚜껑. 갈치조림은 여러분 이렇게 뚜껑 열고 가끔씩 국물을 끼얹어주면서 익히면 돼요. 국물이 자작해졌죠. 이때 호박을 넣어줄 거예요. 저. 호박.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지금 한 개 넣어줄게요. 청양고추. 자, 이렇게 호박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자작해지면은 파. 파도 좀 넣어주고 고추도 좀 넣어주고 한 소끔 끓이면 다 됐어요. 그리고 뚜껑 닫고 조금만 있을게요. 조금만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밥이랑 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담아볼게요. 다 됐거든요. 와, 맛있겠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와,
고생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 밥을 떠서 이거 숟가락으로 얹어야 돼요. 일단은 무조림이랑 같이 먹은 다음에 생선살 이거지. 말 필요 없어요. 입술이 조금 얼얼해요. 제가 그랬죠. 발라낸 가시도 다시 보자. 이 살을 그대로 가져와. 이렇게 갖고 와서 그대로 떠서 이거지. 그냥 갈치조림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죠. 짜잔. 너무 금방 먹. 아,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